효창 운동장. 식당도 맛있을 것 같은데. 또 바뀌었다. 하는데 정비 중인가 봐요. 진짜 오래된 운동장인데, 이 효창공원에 김구 선생님이랑 모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기다가 운동장을 저번에 원래는 없애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자, 백범 김구 기념관. 결의의 큰 스승 백범 김구 선생 제75주기 추모식이 있네요. 6월 26일 수요일 11시. 실제 와보니까 운동장이 진짜 오래됐구나. 빨리 철거를 하고 김구 선생님과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여기가 이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인데 너무 소박한 거 아닙니까? 누가 소변을 싸나봐요? 소변금지. 서울효창공원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친 애국지사들의 유해를 모신 곳이다. 자, 현 위치. 와, 역시 공원 같은 분위기네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정비 중인가 봐. 어르신들도 있고.
대부분 일반 공원하고 다를 게 없네. 운동시설도 있고. 추모시설로 하면 좋을 텐데. 원효대사 동상. 저기가 묘소이신 것 같은데? 와, 도심 속에 숲속 길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담한 물길도 있고. 왜 등산하는 느낌이지? 항공 투사 위령탑.
여기가 김구 선생님의 묘역인 듯. 삼배나무인가 돌배 돌바닥이라 날씨가 비가 안 오는 건 좋은데 너무 더워. 범 김구 선생님의 묘소입니다. 드디어 찾아뵙네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친일 앞잡이들을 응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잔디에 물을 주고 있는데 저기 돌 때 빨리 가야 돼. 무슨 미션을 가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백범 김구 선생님 묘소 딱 도착하니까 뜨거운 태양에 구름이 꼈어요. 역시 백범 선생님 나이스. 지화자 역시 사람을 알아보신다니까. 응? 제가 왔으면 그 응? 날씨가 어떻습니까? 한 50도? 바로 옆이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인데 기념관 다음 기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72주기가 됐군요. 벌써 저 앞에는 이승만이 만든 초창 운동장이 있고요. 사단법인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사업회 백범 학술원이구나. 기념관 선생님 동상. 너무 더워요. 자, 의열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에 대형 태극기 봉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표창공원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시고 있는 곳이구나. 온분의 소리가. 고구마도 펴있고요. 사당인 것 같습니다. 차리석 선생님. 조성환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동영 선생님,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 위패와 사진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애국지사 분들을 모신 사당인데 아까 좀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제가 가운데 계단으로 내려오니까 가운데 계단은 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이래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왼쪽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이 하신 말씀인데 따라야 되겠죠? 자, 이제 애국지사님들 묘소만 가운데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었지.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든 배울 게 있으면 하루빨리 효창운동장을 헐고, 그리고 이제 이 공원 시설들 정리하고, 그늘을, 나무들이 그늘을 다 해주네. 자, 이제 남은 방문지는 애국지사님들 묘소 참배를. 사무사의 묘 참배로. 의열사는 아까 다녀왔었고, 계단이 바랬네요. 너무. 사무사의 묘. 이곳은 조국 광복을 위해 몸바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를 모신 묘역이다. 사무사는 1946년 김구 선생님의 주선으로 이곳에 봉안 안장되었다. 삼이사 묘 왼편에는 1910년 3월 26일 중국 류신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으면 안장하고자 마련한 빈 무덤이 있다. 삼이사의 묘. 아, 포스가. 마음이 자연스럽게 경건해지는. 이분들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나라의 어를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도 정신은 빼앗기지 않으신. 이분들의 자손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 나라가 되는 텐데. 자, 여기는 계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 무궁화가. 태극기가 가운데 있고요. 안중근 지사의 저 묘가 가묘가 있네요. 빈 묘소라고 하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친일 앞잡이를 척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꼭 척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네요. 저는 이 효창공원을 독립 성지로 만들어서 운동기구나 이런 시설은 다 정리하고 효창운동장을 정리해서 거기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줬는데 나라가 너무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유신의 유신쇼 소풍 효창공원으로 왔습니다. 의미 있는 곳으로. 몇 달 전부터 꼭 오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와보네요. 여러분들도 꼭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효창공원역 1번 출구입니다. 효창공원.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바람도 불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엉덩이가 땀에 다쳤어.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저기 하얀색 나비가 흘러먹고 있어요. 앉아있네요. 무궁화 꽃도 활짝 피어있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